자, 그럼 전문가들은 장 막판까지 어떤 종목 살펴보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가지 원드린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STS 코리아 최진욱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박정식 대표님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코맥스라는 종목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맥스라는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홈 네트워크, 그리고 비디오폰, 인터폰, CCTV, 방송설비 등의 이 전자통신기기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홈 네트워크 솔루션 부분에서 국내 선두권 업체로 스마트 홈 솔루션 매출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안티 드론 관련해서 이 CCTV 쪽이 조금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받지 못했던 코맥스가 이번에 삼성전자의 사물 인터넷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이 TV 신제품 공개로 강력하게 부각을 받은 모습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제품의 사물 인터넷 이 홈 솔루션 쪽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풀이가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슈적으로만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슈적으로 짧게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만 매도 포지션을 잡아 나아가는 그러한 구간으로 여기시고 한 내일 정도에 한 4,300원 정도부터는 단기 매도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맥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저는 좀 게임주 중에 좀 하나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데브 시스터즈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제 데브 시스터즈 하게 되면 지금 글로벌 IP 쿠키런 이 IP를 좀 가지고 있는 좀 게임 개발사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도 이 누적 이용자 수가 한 5천만 명이 지금 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 이용자 수만 한 500만 명 이상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매출액이나 단기 순이익 그리고 뭐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뚜렷하게 성장 폭은 안 나와주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지금 매출액이 지금 견조한 흐름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올해 또 이제 데브 시스터즈에서 지금 PC랑 콘솔 게임 관련된 다중 플랫폼 게임까지 지금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오븐 시네메시가 이번에 좀 신작으로 좀 출시를 하게 되면은 일단 이 글로벌 IP 쿠키런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 부분을 좀 적용을 해서 오히려 지금 월 이용자 수가 500만 명 이상 좀 증가한다라는 예상치만 지금 전망이 된다라고 하게 돼도 지금 일단 나온 통계치는 한 사람당 3,900원 정도의 좀 결제 서비스가 좀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의 매출액 같은 부분들은 일단 충분하게 좀 상회하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매수 관점을 좀 잡으셔도 나쁘지가 않고요. 그리고 유볼 같은 경우가 지금 시기에서도 게임사들 같은 경우 좀 비수기에 접어들었을 때도 당시에도 오히려 지금 짱짱한 지금 자본금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한학년 해제랑 그리고 이제 외주 판업 발급 이런 부분들 좀 모멘텀에 힘 입어서 오히려 좀 공격적인 투자도 좀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소개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정식 대표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 더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에코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지아 주정부가 현대차 투자 이후 전기차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특히 이 조지아 쪽에 진출하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상승력이 나왔는데 에코플라스틱도 자동차 플라스틱 범버 그리고 콘솔 메인코어 등을 주력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 부각을 받은 모습입니다. 또 실적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올해 크게 성장을 할 가능성이 또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 성장으로 약간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기술적으로 오늘 상승력이 나왔다가 눌렸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눌린다면 한 2,7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셔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왔을 때는 3,000원 이상에서 매도, 중장기적으로는 한 4,000원 이상 바라보는 전략도 긍정적이다 판단되고 있습니다.